너는 아주 천하태평이로구나. 외숙모님이 여긴 어떻게?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? 남의 회사를 쑥밭으로 만들어놓고? 우선 앉으세요. 앉으셔서.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? 너 어른들 실컷 데리고 놀아놓고 이제 너희 엄마까지 나서서 내 회사를 건드려? 외숙모님, 그건 좀 더 사실을 확인해 보신 후에. 알아봐서 사실이면 그때 어쩔 건데? 왜 말이 없어? 사실이면 어쩔 건데?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야? 아닐 수도 있어? 네. 그러니까 고정하시고. 뭐? 고정? 고정? 외숙모! 아니, 네가 여길 왜 와? 오라, 니들 둘이 짜고 버린 일이야? 외숙모, 미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.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랑 가요. 저를 비키지 못해? 비켜드려. 엄마, 비키라니까.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이것들이 정말. 외숙모, 제발요. 나 이거 못 나. 내버려도 하고 싶은 만큼 하시게. 그간 인연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하자. 저를 비키지 못해. 외숙모 좀 모시고 나가주시겠어요? 내가 가긴 어딜 가. 비켜, 저리 가. 장비선 거기 꼼짝 말고 있어요. 내가 나가긴 어딜 가. 부탁드립니다, 장비선님. 나가긴 가시죠. 너 이거 노란 말이야? 노란 말이야? 노란 말이야 이거? 어떠니? 네 눈으로 직접 본 소감이. 결혼 남자 여자 줄만 좋다고 되는 일 아니라는 거 똑똑히 알았겠구나. 너 저런 여자에 평생 시어른으로 모시고 살 자신 있어?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 하신 일은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? 뭐야? 사장님도 사장님 거 건드렸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? 외숙모도 당신 회사 건드리니까 폭발하신 것 뿐입니다. 두 분이 뭐가 다릅니까? 건방지게. 우리 회사 일, 사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. 내가 했다면 그럼 어쩔 텐가? 엄마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진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외숙모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. 선배!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하자.